네, 아까 하려다가 못한 역사 카페 진행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요, 내일 12월 5일이 박정희 시대 교육지표, 국민교육헌장이 공포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국민교육헌장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외우고 살았었는데요. 자, 역사카페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부터 진행을 해서 오늘 이틀째입니다. 예. 한홍구 교수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유,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늦게 오셔서 제가 혼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갖고 비가 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국민교육헌장, 이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였습니까? 저도 이게 외우기만 외웠지 뭔지는 예. 잘 몰라요. 뭐, 초등학생들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았죠. 예, 예. 이렇게 처음 제정될 때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었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외워야 했는데. 저도요.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네. 만드는 과정에는 각계 명망가들이 많이 참여했고요. 네. 또 나중에 대표적인 민주인사로 꼽히게 되는 이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김옥길 유화여대 총장도 거기 그 심의위원회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그 네. 당시에는 아마 이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좀 약했고, 뭐, 뭔가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해야 할 표준적인 인간상 정립이 필요하다.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제정이 될 당시에는, 뭐, 당시에 뭐, 사상계나 창작과 비평이나 뭐, 그런 데서 그 비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정된 직후에도. 뭐, 이제 그렇지만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그 하향식으로 관주도형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민주주의나 자유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제 그 정도의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건데요, 결국은 예, 예. 이게 왜 만든 거예요, 이거? 아마 지난주에 그 주민등록증 얘기를 예. 그 했었습니다만 그거하고 맥락이 비슷한데요.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1968년도 1월달에 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병영국가화되고요. 예. 또 1968년이라는 해가 전 세계적으로는 68혁명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면서 스튜던트 파워라고 그랬죠. 예. 학생들,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그 분위기가 컸는데 그런 속에서 박정희가 이 병영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병영국가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로 이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강화했고요. 또 박정희 자신이 일제 군국주의 교육을 대단히 그 강하게 받은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 당시 일제시대에 이 교육치거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육치거요? 예, 예. 천황의 말씀이 치거죠. 예. 그래서 천황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거를 학생들이 다 암송했고, 또 애국주회를 할 때면 그 교육치거를 굉장히 고어로 돼서 좀 어려운 말인데, 그거를 쭉 그 낭송을 하고 애국주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분위기, 를 만들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시기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시기고, 그 한 2년 뒤에 전태일이 분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서구의 폐해로 규정하고, 그 전통을 불러다가 계급 간 또 세대 간 조화를 이루고 민족 담론으로 이제 그런 갈등을 좀 포장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유신으로 가는 길을 닦았고 예. 그 유신의 어떤 정치 이념을 그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968년에 국민교육헌장이 만들어졌고 예. 1972년에 유신이 선포됐으니까 예, 예. 이 유신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였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예. 국민교육헌장 저는 앞부분만 외우고 있는데 사실은 예, 예. 뒷부분까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예. 자, 그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그 안에? 뭐 민족 담론이 제일 세고요. 민족 담론이요. 예,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그 당시에 조국 근대화의 이념에 따라서 발전주의. 아. 그다음에 맨 끝에 가면은 이제 그 반공을 대단히 그 반공까지 들어가 있군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그 너무 국가주의, 전체주의 발상이 아니냐 이제 생각을
그걸 하게 되는데 거기서 민족 담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일부에서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하는데 저도 뭐 친일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이게 이제 묘한 게 말이죠. 네. 박정희가 친일파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예요. 예. 우리 생각에는 그게 좀 그 안 맞는 것 같지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신봉했었던 민족주의는 백범 김구 선생이나 뭐 김원봉 장군이나 이제 이런 분이 신봉했었던 저항민족주의라기보다는 일본 군국주의의 어떤 근대화 담론, 발전 담론, 거기에 이제 그 들어있는 민족주의고 그리고 그런 또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렇게 나중에 친일로 간 사람들이 또 공유하고 있는 게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이거든요. 네. 그 진화론에서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고 우리가 열등하기 때문에 먹혔다. 그래서 그 열등하다는 그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그러니까 저 1920년대에 민족개조론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광수가. 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도 민족을 개조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발전주의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 민족 중흥을 그 이제 강하게 내세우게 되는데 이게 전체주의와 복고주의로 그 떨어질 그 위험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는 게 과연 그 과정의 합리성이나 뭐 그런 것 없이 무한 경쟁의 시대로 몰고 가고 그 정의를 이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 됐죠. 민족주의라는 게 사실은 좀 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이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에 나온 국민교육 헌장에 나오는 민족주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일본 군국주의식 민족주의다. 예,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도 갈 수도 있지만 민족주의라는 네. 게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아마 민족 지상주의가 갖고 있는 지상주의. 단계. 그러니까 네. 민족 문제 우리 같이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네. 또 분단이 된 나라에서 민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그 이 계급 문제라든가 그 사회의 어떤 소수자들을 억압할 수 있는 위험성이 또 충분히 있는데 박정희 민족주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이게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이걸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예. 억지로 다 외우게 하고 그랬었죠 그때는. 제가 그 국민학교 3학년인데 1, 2학년까지는 외우게 하질 않았고 3학년부터 외우게 해서 이제 그런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빨리 외워서 집에 일찍 간 편인데 다음날 갔더니 밤 7시까지 잡아놓고서 애들을 보내질 않고 뭐 그랬었고요. 그 집에 와 보니까 이제 저희 그 형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형들이 다 중고등학생, 네, 중고등학생인데 예. 그 외우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이제 하는데 형이 외우는 걸 옆에서 들어보니까 태어났대 그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태어났대. 그러니까 아마 그 중3만 되더라도 예. 예, 머리가 좀 크니까 그런 이제 강제로 주입하는 거기에 대한 이 반발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보급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 전 이제 공무원들도 암송을 해야 했고, 아 어른들도 암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 관공서에 가면은 다 그 하나씩 붙여놓게 했고, 예. 당시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도서에 속표지 다음에 국민교육 헌장이 이제 당연하게 들어갔고. 국민교육헌장 독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발행부수가 265만 부. 초등학생 베스트셀러네요. 네, 저학생을 위한 국민교육헌장 그림책이 130만 부가 제작됐고 뭐 영화도 나오고 음반도 있고 그랬었어요. 아니 영화도 있어요? 국민교육헌장? 뭐 그 홍보 영화도 있었고 노래까지 나왔었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피디님? 이게 좀 어이가 없네요. 이게 도저히 노래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억지로 노래를 만들어서 합창을 하고 또 그 많은 또 초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이걸 낭송하기도 하고 그랬죠. 아 그래요. 그런데 네. 당시에도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청년 문화도 있고 약간 저항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억압적인 교육
특히 뭐 국민교육 현장을 외우게 하고 예, 예. 이게 좀 반발이 있었을 텐데. 반발이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났대 하는 식이 중식에 대한 그 하나의 이제 반발이었던 셈이고. 약간 조롱하는 거군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가장 이제 직접적이고 긴 반발은 1978년도, 그러니까 이게 네. 공교육 헌장이 제정되고 10년 뒤, 그러니까 유신 독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전남대학교 교수 11분이 우리의 교육 지표라는 그. 우리의 교육 지표? 네, 선언을 네.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거기 교육 지표란 말은 이제 국민교육 헌장에 보면 뭐 교육, 하는 것을 교육의 지표로 삼아 하는 교육의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우리의 교육 지표 선언을 했는데 예. 사실은 전남대 교수들만 할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앙정보부가 눈치를 채고 탄압이 들어오니까 전남에서 먼저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예. 거기 국민교육 헌장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게 민주적인 교육이 돼야 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돼야 하는데 국가주의도 이렇게 내리먹이는 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저 우리의 교육 지표를 발표한 교수님들이 다 구속이 되고 그 이 유신에 대한 어떠한 부정 반대 왜곡 또는 그 개정 폐기를 주장 청원 선동하는 것을 금하는 긴급 조치 위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 교수님들이 이 구속이 되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데모를 이렇게 했는데 데모했던 학생들 500명을 다 연행을 해가고 그중에 30명을 구속하는 등 아주 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교육 헌장에 대한 비판을 곧 유신에 대한 비판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군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그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광주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이었고, 아. 그 대규모로 이제 사람들이 연행되고 했었기 때문에 광주 항쟁이 어떤 그 씨앗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두환 때만 들어와도 국민교육 헌장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뭐 이걸 강제로 암송하게 한다든지 뭐 행사 때 낭송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이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거는 이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문민정부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사라지게 됩니다. 94년도에. 그래서 그 폐지 이유는 이 송기숙 교수 등이 우리 교육지표에서 주장했듯이 국민교육 헌장이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주의 교육 이념이다. 이제 그런 내용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 교육 기제인데 예, 예. 그게 오히려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의 어떤 또 불씨가 됐군요. 예, 이게 우리 사회에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아유, 뭐 그 병영국가도 만들고 병영국가를 예. 규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애국주의 조기청소, 두발단속, 뭐 예, 군사문화. 그러네요. 다 뭐, 연결되는 얘기네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상위에서 이념적인 부분에서 예. 이제 국민을 그 규율했고 아마 박정희 시대의 국민 만들기 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상징적인 그 문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교육원장 오랜만에 제 입으로 발음을 해보네요. 고맙습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